안녕하세요. 여기는 서울구치소 서청대입니다. 뭐 우리 애국하시는 동지분들도 서청대를 모르시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울구치소 서청대라고 했습니다. 좀 날씨가 참 요새 한 3일도 막 계속 날이 춥습니다. 그렇고, 우리 애국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세계에서나 대한민국이나, 우리 애국하시는 동지 여러분, 오늘, 초 하루가, 됐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항상 건강하고, 글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혼란이 와 있습니다. 항상 건강 챙기시고, 그리고 지금 감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감기 안 하려고 하면 이거 이 목을 많이 싸면 감기 안 합니다. 애국자 동지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올해도 이렇게 또 새해를 맞이했고, 우리 애국자 동지 여러분, 가정에 항상 행복이, 있었기를 기도드리면서요. 오늘 우리 대표님께서, 이 서청대를, 찾아오셨습니다. 오시니까 참 반갑고, 좋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인사 말씀을 하겠습니다. 저는 벌써 이 텐트 뜯긴 제가 벌써 9개월이 됐습니다. 9개월이 됐는데 참 3월 달부터 이 서청대가 혼란이 왔습니다. 아주 혼란이 와서 이 서청대가 진짜 이 맑은 서청대가 돼야 되는데, 꾸중물탕 서청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 계시는 곳에 우리 애국 국민들이 또 여기에 또 많이들 오셨다 가시다 하는 곳에, 글쎄요, 이렇게 꾸중물탕이 돼서 참, 너무 걱정스럽고 참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애국자 동지 여러분, 이 서청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안에서 묵묵히 저렇게 투쟁하고 좀 계시는데, 밖에 이렇게 혼란이 이렇게 와서 혼란을 주어가지고 이렇게 돼서 진짜 매우 진짜 참 유감스럽습니다. 유감스럽고. 어쨌든가 뭐 심려를 끼쳐서 우리 애국자 동지분들한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아마 좋은 날이 아마 올 겁니다. 오고에. 박근혜 대통령도 참, 결국은 이렇게 또, 지금 이렇게 네 번, 지금, 째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진짜 아는 게 아니라, 참, 대한민국도 혼란스럽고, 그래서 요새 저는 6, 7개월부터 제가 하느님을 찾게 됐어요. 제가 왜 하느님을 찾게 됐는가 하면, 이 서청대가 혼란이 와 있어서 제가 하느님을 부르고 하느님을 찾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우리 장로님께서, 여기 천막 있을 때 덜랑달랑 하신 분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참 덜랑달랑 하시다가 참,
날마다 아침마다 예, 저한테 들렸다가 직장을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의 힘이 또 많이 됐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하느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하느님한테 제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도 하루속히 원천무효로 청와대 복귀를, 예, 저는 이 복귀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외쳐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저는 요새 뭐 밤 1시, 2시, 3시 뭐 이래되면 계속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서청대가 이 혼란이 이렇게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한테 이 서청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많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께서 참 저한테 오시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믿음을, 예, 교회를 나가게 됐고 믿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래 참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이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피날 때는 굉장히 편안하게 그래 집디다. 마음이 막 불안하고 마음이 막 안 좋고 이런데, 예수님한테 기도드리고 나서부터는 마음이 좀 포근하게 안정이, 예, 좀 찾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게 서청대가 고발 고수 사건이 이게 참 일어나고 나서 제가 이 참 열몇 개가 지금 이 고발을 당했습니다. 예, 지금 고발을 당해서 그걸 지금 계속 지금 수습하고 있고요. 제가 그거로 인해서 법원으로, 경찰서로, 검찰청으로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러고 지금 아마 좀 좋은 결과가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보아사,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니까 좋은 일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나 지금 이런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예, 박근혜 대통령 아침에 문안 인사를 하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 오늘도 진실이 살아서 꿈틀대고 있습니다. 진실이 말고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진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진실이, 예, 반드시 밝혀진다고 지금 그런 생각이 있고, 이 서청대는 절대로 이게 거짓말로 해서 진실을 덮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마 하느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하는 것도 하느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아마 반드시 진실을 밝혀주시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열심히, 열심히 기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 서청대를 하루하루, 예, 이렇게 주차장에서, 예, 있습니다. 그리고 아, 철거되는 바람에 제가 그 뭐 조그마한 저 밑에 방을 하나, 예,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서 잠만 자고, 예, 낮에는 계속 여기를 서청대를 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보호하사 또 우리의 사랑을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누가, 예, 이 차도, 예, 저한테 후원을, 예, 했습니다. 그래서 축구하면 그 차 안에 들어가서 있기도 하고, 예, 조금 가면 바깥에 나와 서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애국자 동지 여러분, 저는 이 서청대가, 예, 3년을 저는 이렇게 지금 뭐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3년이 지금 되고 나서부터 텐트 이거 강제 철거 당하고 나서부터는 지금 계속 이렇게 서청대가 혼란이,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이 안 좋고, 예, 대통령도 안에 얼마나 신기가 불편하시겠습니까? 대통령께서는 나한테 뭉치라고 했지, 우리가 우리끼리 이렇게 싸워서 이렇게 하는 걸 아마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마 좋아 안 하실 겁니다. 아무리 저 안에 계신다 해도
대통령께서는 안 했어. 아마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님 오늘도 살아서 진실이 살아서 꿈틀대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도 조용히 지금 예 법으로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 참 혐의가 없다. 무혐의 뭐 예 또 뭐 뭐 국수 뭐 커피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 뭐 전부 다 그런 거 금융 예 금융권 예 그런 거 그런 게 전부 다 혐의 없다 무혐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그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하나님께 하나님이 보아사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진실을 밝혀 저는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저는 지금 예 이래 주차장에서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인터뷰하는 이 장소는 제가 아침에 6시 5분 되면 항상 여기를 올라와서 대통령한테 문안 인사 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 밑에 주차장도 시끄럽고 예 또 뭐 여기서 방송이 나오고 저기서 방송이 나오니까 시끄러워서 예 여기에 좀 아침에 여기 올라와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 계시는데 문안 인사 드리는 데 와서 인터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 애국자 동지 여러분 예 항상 우리 애국자 동지분들께서 저를 힘을 실어 주셔서 항상 저를 지지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고 예 참 한 해가 이렇게 2020년 한 해가 벌써 이제 지나갔고 벌써 이제 오늘 이제 좌로입니다. 그런데 애국자 동지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요 또 혀가 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 잘하려고 하다가도 또 사람이 한 번씩 혀가 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 서청대가 이렇게 혼란이 와 있는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는 이 서청대를 해결해 줄 아마 주시리라 믿고 저는 끝까지 이 기도를 예 아침 저녁으로 기도만 예 기도를 드리고 예 저는 가겠습니다. 그러고 예, 남한 인생이 남아 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저는 가려고 합니다. 예, 애국자 동지 여러분 그동안에 좀 심려가 예 많이 끼쳐드려서 예 죄송하기도 하고 예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제가 부족해서 이런 게 생기지 않았나 이런 저 점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다 아마 하시리라 믿고 하나님께서 참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라카마 살리고 우리 국민들을 살리라카마 살리고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진실을 정의 진실을 예 밝혀주리라 생각하고 예 믿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애국자 동지 여러분 예 감사하고 예 저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더 이상은 예 뭐 할 말은 많습니다. 예 많고 하지만 이제는 예 완전히 진실을 밝히지고 나서 제가 기자회견을 그때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해도 됐고 그래서 우리 애국자 동지분들한테 인사드리고자 해서 오늘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예, 항상 예, 가정의 행복에 있기를 기원 드리면서 감사하고 항상 저를 지지해 주신 우리 애국자 동지 여러분 예, 몸 건강하시고 예, 좋은 예, 예, 일들만 올게 좋은 일들만 많이 있으면 좋겠고 예. 우리 박근혜 대통령 예 원천 무효 청와대 복귀 항상 그걸 외치고 아침마다 또 외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